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배당이 엄청 터졌어요. 덕분에 1, 3착, 2, 3착 뭐 아주 뜨끈뜨끈한 마번들이 몇개 삑사리가 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일경주, 제주 일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고 갔죠. 1번 비일의 천마, 대끼리 마번이었는데요. 대끼리 꺾고 2번 10번, 명성황제 드림다복, 2번 10번. 6.9배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고요. 쭉 가다 제주 육경주 메인이었죠. 자, 역상복으로 한방 조지면서 기분 좋게 3복 3상까지. 자, 3번 마 생각대로가 대가리가 팔렸지만, 자, 우리가 달러 박스를 놓고 간 놈은 2번 마 대륙 태자였습니다. 김준호 기수 한방놀이자 쌍복식 2번 3번 완짱 10.2배 거기에 1번 강한 파워가 3복 3쌍으로 붙어왔죠. 9.4배 3쌍은 48.3배 짭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오경주 A급 1번 부산 투데이, 2번 황요. 두 마리가 대길이 가는데,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 있다. 자, 5번 마 태왕신기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5번, 9번, 2번, 서던조이 황요. 이렇게 들어왔죠. 자, 9번 서던조이가 쌍식으로 들어오면서, 쌍식은 뒤집혔어요. 35배. 복승식 12.8배, 거기 3복승도 18.6배 A급 승부였고요. 부산 이어서 7경주에서는 중배당, 고배당이 또 한구라 걸렸죠. 대가리가 없었습니다. 9번 마 맥스 드래곤이 대가리가 팔리고, 뭐 1번 아리옹 퀸, 뭐 4번 불의 축제 뭐 이런 마필들이 뭐 왔다 갔다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8번 데일라이트 킹이었죠. 우에다 기수. 19조 마방 거. 8번 데일라이트 킹을 대가리로. 또한 마리 아나짜리. 김영민이네. 2번 마 아델보스. 55.0배. 8번, 2번. 복승식도 36.0배. 자, 거기에 중요한 거는 3복승에 7번 마 버닝 패션이 붙어오면서 123.5배였죠. 야, 이게 8번, 2번, 7번 들어와갖고 55배였는데요. 8번, 7번, 2번으로 왔으면 오늘 완전히 상황이 났습니다. 주력 한 방이 8번, 7번이었죠. 거기에 2번 황요, 2번과 7번이 바꿔 들어왔으면 조금 더 대박 배당이 날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 와서 따였어요. 이왕이면 주력으로 한방 꽂아야 3쌍까지 붙여먹는 건데요. 자, 아무튼 오늘 기대보다는 좀못 미치지만 나름 완짱 거기에 중배당 고배당까지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요거를 제가 안 바꿔놨네요. 잠깐 바꾸겠습니다. 예, 이거를 안 바꿔놨네. 자, 제주는
146입니다. 146. 제주가 146. 1경주, 4경주, 6경주. 과천 경마는요, 2469텐, 2469텐입니다. 2469텐. 이거를 깜빡했네요. 승부처를. 2469텐. 네. 과천은 2469텐. 제주는 146. 자, 이렇게 승부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메인 승부가 날짜가 6월 15일 토요일 2469텐 1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어제도 많은 분이 문자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좀 하루 전에 신청을 부탁을 드리는데도 꼭 9시 이후에 몰려서 우리 운영자들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하시고, 예,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봅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기봉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자, 1번마 이스트 퀄리티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승부로 그래서 잡았습니다. 자, 이스트 퀄리티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용근이가 이 8번 캡틴 PK의 능검을 받았고, 근데 요거는 패스를 하면서 여기 올라갔어요. 이스트 퀄리티에. 직전 경주 4착이었는데 이 마필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더본 거죠. 근데 얘는 아직 그 겁이 좀 많습니다. 겁이. 그래서 아직 뭐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3살짜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야간 경마 때 불을 치면 좀 놀란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얘는 안쪽에 박히면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외곽을 돌면서 그나마 끈기를 좀 보였었는데 안쪽으로 박힌 게영 깨름직한데 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 전개가 유리한 달러 박스 한 놈을 찾아냈습니다. 전개는 능력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죠. 전개가 잘 빠지는 한 놈, 게이트도 마음에 들고, 전개가 꼬일 일이 없다. 좀덜 팔린다. 뭐안 팔리진 않지만 좀덜 팔린다. 자, 1번마 미스터 퀄리티보다는 배당이 나오는 놈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4경주와 6경주가 연타 메인 승부인데요. 자, 4경주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6번마 손에 손잡고 뭐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88올림픽 때인가요? 코리아나라는 가수들이 미국에서 와갖고 재미교포들인데 손에 손잡고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6번마 손에 손잡고가 강하게 대가리 팔린다. 요거는 딱 걸렸다.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가겠습니다, 요거. 4경주에서 상한가가 한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6번 손에 손잡고는, 제가 이거를 쓰면서 화면을 딴 데를 펼쳐놨었네. 자, 메인승부 20장 오늘 상한가 한번 간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6번 손에 손잡고. 앞말이죠. 직전경주 김효정이가 잘 타고 끌고 왔어요. 효정이가 연타로 두 번을 끌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어났고요. 전개가 좀 직전 대비 꼬일 염려가 있겠다. 첫 번째로 늘어난 부담 중량이 그렇고요. 1200만 뛰다가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또 늘어났어요. 자, 부담이 늘었고, 1300으로 늘어났고, 얘는 마체가 좀 왜소하죠? 440kg대. 몸싸움에 좀 밀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 핑계를 잡다 보니까 이 6번마 손에 손잡고가 강하게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지만 이번 경주는 숨어 있는 안아짜리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니만큼 조철이 심호흡을 몇 번을 하고 요놈을 잡았습니다. 6번 손에 손잡고도 있지만은요, 얘가 날아갔을 때 우리는 또 중배당, 고배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선행으로 한 바퀴, 쌍승시까지 한번 차를 벌리면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은데요. 분명히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완전 업됐다. 쌍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쌍승시까지 노려봐야 돼요. 자, 과천 4경주. 대가리 팔리는 6번 손에 손잡고가 아닌 또 다른 안아짜리, 조철이 또 찾아놓은 안아짜리가 쌍승식 머리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5군 1300 핸디캡. 자,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제가 요 위에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싹 꺾고 간다. 한 인기 4강 정도로 팔리는데요. 인기 4강 정도 팔리는데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 20장 상한가 또 한번 노려봅니다. 6경주. 자, 이번 경주 4강. 5번 신의 여신, 6번 나이트 참, 8번 엘리트 로열, 9번 장흥 클래스. 거기에
복병세로 4번 부강질주와 10번 세명레이디가 팔립니다. 한 6마리가 팔리죠. 총 6마리가 팔리는데 두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두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가고 한 마리는 딱 받치기용이고 한 마리는 이거 1번이 아닙니다. 한 마리라고 쓴 건데 한 마리는 받치기용이고 나머지 3도 가지고 대가리 세워갖고 때리고 받치기 하면 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주인데 배당판은 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잘 잡아내는 게 조철 스타일이죠. 자, 조철을 믿고 두 번째 메인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꺾고 승부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상한 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후반부.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도요.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이 1번 마 청파의 꿈이, 나올 때마다 인기마예요. 그런데 기복이 있어가지고 퐁당퐁당입니다. 자, 이번에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1번마 청파의 꿈. 뭔가 아싸란 맛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꼭 전점 경주도 야리꾸리하게 팔릴 때 들어옵니다. 정작 대길이나 인기마로 팔릴 때는 허우적거리는 놈. 이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기복이. 기복이 있고, 얘가 입상을 할 때는요,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다빈이 추열이. 요번에는 1번 게이트로 딱 들어와 있는데, 요거, 위험한 인기마, 빨간불이 딱 켜졌다.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빼 나오기가 깝깝한 그런 마필입니다. 1번 마. 청파의 꿈이 완전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한번 들어간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안 팔리는 아나짜리, 안 팔리는 아나짜리.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안 팔리는 아나짜리를 놓고요. 요놈을 놓고, 자, 주력도, 1번 청파의 꿈에 때리는 게 아니고, 배당에다 때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좀 돌아가는 것좀 보고요. 어쨌거나 조철에 달러박스는 와 있다. 얘는 도착이다. 방금 도착. 그래서 요번 구경주도요. 두 번째 달러박스 1번만 청파의 꿈이 아닌 아나짜리 한방 대가리로 놓고 후착군 한번 잘 엮어보겠습니다. 자, 구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인 바로 다음 10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요번 경주는요, 8마리 단초란 출주죠. 8마리 단초란 출주. 요 위에 제가 8번마 굿 해피 기수만 무섭다. 앵간히 팔리죠?
자, 8번 구대피. 앵간히 팔립니다. 시시원 기수가 잘 타요. 잘 탑니다. 근데 요번 경주 1번 탭다운, 빅토리트, 에펠탑, 머니크라운, 그다음에 구대피. 얘가 좀 문세영이 같아갖고 근소하게나마 대가리 갈지도 모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거의 접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10경주는요.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간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이건 무조건 배당입니다. 이건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불안한 놈은 8번마 구대피다. 8번 구대피는 현장에서 별일 없으면 얘는 꺾고 가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만 무섭다. 계속 나올 때마다 문세영이가 3번 타고 김용근이 타고 요번에 CC용으로 바꿨어요. 사조 박윤규 조계사가 이 8번 구대피에 대해서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터입니다. 배터. 저도 박윤규 조계사를 몇번 만나보고 친분이 있는 그런 조계사이기 때문에 뭐 응원은 할수 있지만 우리 마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 10경주 현장에서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8번마 굿 해피 같은 거는 많이 팔릴수록 좋겠다.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가지 팁을 얹어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경마로 넘어갑니다. 제주는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인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제주 1경주.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700만 원 미만입니다. 5번마 전농 최고 혁신이 아니라 전농 시리즈가 좀 헷갈렸습니다. 전농 최고입니다. 전농 최고. 5번 전농 최고. 데뷔전에서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행 가는 놈딱 옆에 붙어서 아주 좋은 전개를 펼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는 역상으로 메인 승부 한방 찍어 먹었죠? 그런 거 짭짤합니다. 제가 역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뭐한 20%, 30%만 역상식으로 사도 환수가 훅가닥 올라가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는 5번 전농 최고입니다. 뭐, 2kg 올라간 거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자, 1번 5번 전농 최고는 대가리인데, 자, 승부로 가는 이유가, 대길이가 1번 청룡왕자입니다. 계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에 인기 1위, 직전에는 인기 2위, 팔렸던 1번마 청룡왕자인데요. 김홍건이가 나름 쥐어짰습니다. 끝에 가서 꼭한 발이 모자라요. 자, 이번 경주도 선행은 갈수 있겠지만은 직전 대비 56kg, 뭐 좋아질 거리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직전에도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편하게 옆에 갔어요. 요번에 선행 가도 저는 한타 좀 부족하게 보기 때문에, 자, 제주 일경주는 5번 전농 최고를 놓고요. 대길이 팔리는 1번 청룡왕자가 아닌 요거 한 방으로 보입니다. 요거 한 방. 요런 게 딱 예측권 10장짜리죠. 배팅하기도 좋고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요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주력으로 한방 걸리면 준상한가 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어로 걸려도 손해 안 나는 그런 경주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이제 4경주하고 6경주 자 한번 달려봅시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요거 상한가 한방 확실하게 한번 때리자고요.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가 뭘로 팔립니까? 2번 별빛 여제죠. 2번 별빛 여제. 자, 2번 별빛 여제는 또 한 번 안쪽 게이트까지 들어갔고요. 뭐 부담 중량이야 조금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에 6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상당히 빨라서 선행을 아주 편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넘어갔죠. 그 2반매로 잘 붙어갔어요. 그래도 제강이가 요새 기승술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 전경주는 붙들고 선행이었어요. 그 전경주는 워낙 앞선이 없는 그런 경주로 짜여졌었기 때문에 붙들고 선행이었다. 팬이 왜 이런가. 팬이 갑자기 뭉태이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2번 별빛 여제가 요번에도 선행을 편하게 쏘면 되는데 선행을 편하게 못 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승부처입니다. 2번 별빛 여제가 안쪽에서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외곽에서 덮쳐올 놈들. 자, 요거 7번마 만복이 때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에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어요. 계속 선행으로 좋은 모습 보이죠? 이거 만복이. 8번마 용담천합니다. 역시나 얘도 박성광이가 선행 출하에 나올 수 있는 놈이고요. 자, 외곽에 10번마 소록별이 또 빠릅니다. 김준호 기수 감량이 좀 있죠. 자, 이렇게 외곽에 발빠른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7번, 8번, 10번. 그런데 과연 얘가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비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때리러 가자. 자, 이런 경주는 축선정만 잘하면 황구라는 따라오는 겁니다. 자, 2번마 별빛 여제 최근 보여준 모습대로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요놈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한두 마리만 받쳐놓으면
자, 메인 승부 상한가 20장 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승부처죠. 제주 육경주 1등급에 1400 레이팅 125점.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오픈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요, 제가 이 본예상에서 어떤 놈이고 어떤 놈이고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경주인데요. 요거는 현장까지 꼭 확인을 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뭐한 건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현장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은 벤츠 한 대 가는 경주로 지정을 합니다. 벤츠 한 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할게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확인만 마저 OK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요건 항구를 하는 겁니다. 약속 대련하듯이 아마 쏙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내용이 꿀꿀하게 나오면 메인 승부를 포기하는 경주지만 확인한 내용이 이상만 없으면 20장으로 갖다 지지는 오늘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5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권다리 예상 함께 했고요. 내일 토요경마 역시나 좀 무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갑 속에 시원한 청량제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